해시태기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시나요? 방금 들려드린 사이렌 소리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화재나 산불 등에 투입되는 소방차입니다. 나 혼자 가슴 아팠어. 한눈에 보기만 해도 웅장하게 생긴 소방차.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에서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물을 소방차에 어떻게 채우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평택이 알려드림에서는 소방차에 물을 어떻게 채우는지, 또 물은 몇 리터나 들어가는지 평택에 있는 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시청 앞에 위치한 평택 소방서입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소방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택소방서 비전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거든요. 소방차에 불을 끌 수 있게끔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어떻게 넣는지, 또 물은 또 얼마큼이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소방장님, 여기가 이제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게 지금 저희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 차량들입니다. 근데 이게 소방차들이 크기도 다르고 이게 색깔도 이게 노란색이고 다 다르네요. 이게 다 용도가 있나요? 네, 차량들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쓰이는 용도가 다른데요. 네. 일단 제 뒤로 보시는 가장 큰 차가 그 물탱크 차. 이제 펌프 차에서 진압을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 물탱크 차가 물을 급수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이는 차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펌프 차, 주로 화재 진압을 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노란색 차는 조연차라고 해가지고요. 네. 저희 이제 소방관들이 야간에 화재 진압을 하거나 작업할 때 위에 있는 조명 탑을 들어가지고 조명을 비춰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선풍기처럼 큰 배풍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연기를 선풍기처럼 불어서 날리는 역할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차입니다. 소방차가 크기와 색상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급차와 물을 발사하는 펌프차,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차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소방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장님, 저 태어나서 소방차를 처음 타보는데요. 여기 버튼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희 소방차가 출동할 때 소방관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경광등하고 사이렌을 조작하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소방차가 위급 상황일 때 이제 사이렌을 켜고 가잖아요. 네. 그 어떤 버튼인가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경광등 사이렌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저희가 출동하고 있는 거를 다른 차량이라든지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소리가 바뀌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 제가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를 때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확실히 소방차라서 그런지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이렌 소리, 물을 내보내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소방장님, 오늘 메인 주제인 소방차에 물은 어떻게 넣는지, 또 여기에 물은 몇 리터나 들어가는지 한번 소방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탱크차 같은 경우에는요, 총 수량이 12,000리터, 12톤의 물을 저희가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차에 이제 저희가 급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수구와 소화전을 이용해서 저희가 물을 급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흡수구를 이용해서 수영장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서 저희가 큰 스트레이너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물을 흡수해서
물을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 탱크차 위에 올라가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급수탑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탱크 차량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봄철 농작물 소각 같은 행위를 좀 근절하시면서 안전하게 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시민분들이 시정이나 실생활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평택이 알려드리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